아니, 진실까지 온다는 놈이 왜 이렇게 안 와? 아, 이러다 어식이 내려지면 큰일인데. 제 실례합니다. 너냐? 포청 최가부탁으로 내 집에 새들을 살겠단 놈이? 예, 맞습니다. 아니, 처음 뵙겠습니다. 됐고, 얼른 들어와. 나 바빠 죽겠다. 아, 예. 이 방이다. 그 돈에 도성에서 이런 방 구하기 힘들 거야. 참, 내가 장학원 악공이란 건 알고 있겠지? 예, 들었습니다. 나는 예약을 행하는 사람이라 들어온 건 아주 질색한다. 특히 이런 것들, 응? 아주 심성을 어지럽히는 것들이지. 예, 깨끗이 쓰도록 조심하겠습니다. 당연히 조심해야지. 나는 말보다 주먹이 먼저인 사람이라 괜히 좌 터지기 싫으면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거야. 예! 알겠냐? 예. 그럼 짐 풀고 둘러봐라. 난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다. 예. 하필이면 동주 녀석이 있던 장학원 악공이라니. 젠장 늦었다 씨. 여보게, 나 좀 달려줄게. 뭐요? 부탁하네. 이 집으로 들어가는 사내 못 봤나? 사내요? 이 집으로 들어가서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. 오, 왜 이러시오? 여기 내 집이요. 비켜 이 자식아. 자식이라니, 언제 봤다고. 아, 이 자식이. 아! 뭐야, 너도 그놈이랑 한패냐? 아! 살려주시오, 살려주시오. 그저 놓으시오.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찌 남의 집에 생패요. 어서 그분을 놓아주시오. 아니, 이놈이 이 자식이. 치기 싫으면 그만 돌아들 가시오. 때리지 마. 아이, 괜찮으십니까 나리? 아, 저는 괜찮습니다. 신경 쓰지 마십시오. 이야. 이야, 자네 정말 끝내주는구만. 아, 자네 이름이 뭔가? 저들이 쫓던 자가 이 사람입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대체 무슨 일이요? 무슨 일인데? 아이고, 뭐 별거 아니네. 내가 저산의 마누라랑 통관을 좀 했거든. 예? 뭐라고요? 나원. 아이, 살다 보면은 마누라가 딴 놈이랑 눈이 맞을 수도 있는 거지. 뭐 사내 자식이 그렇게 쫀쫀하게 말이야. 안 그런가?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만. 뭐? 장희재가 돌아왔다고? 헌데 오자마자 또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냐? 예. 그리고는 돈을 써 대충 상황을 수습한 듯합니다. 장상궁의 오라비란 자가 어찌 저리 한심한지. 신경 쓰지 마십시오, 숙부님. 그러니 차라리 저희한텐 다행한 일이죠. 장상궁의 위세를 믿고 권세라도 탐하려 든다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? 그래도 보는 눈들이 있으니 어디 적당히 사람 구시달 자리나 알아봐 주어라. 예, 숙부님. 네가 그 계집이로구나. 누구신지요? 이렇게 생긴 나이였구만. 나으리, 왜 이러십니까? 왜? 놀랬느냐? 걱정하지 말거라.
넌 내 취향이 아니니까. 예? 서방님! 저, 마님께서 아이를 찾으십니다. 그래, 가보거라. 찾으신댄다. 예. 언제 도성으로 돌아오시나 내내 기다렸습니다. 예, 저도 돌아올 날만 손꼽아 세고 있었습니다. 아주 목이 다 갈증이 날 정도로 말입니다. 헌데, 그렇게 돌아온 도성에서 오시자마자 문제를 일으키셨습니까? 들으셨습니까? 네, 그랬습니다. 뭐 한심하고 만만한 놈으로 보이려고요. 이 장희재가 신경 쓸 가치도 없는 남봉꾼으로 있어야 다들 절 주시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. 오라버니.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사옵니까? 몸이 근질거리고 지루해서 죽을 지경이지만 아직은 제가 더 기다려야 할 테니까요. 아니요. 이젠 아닙니다, 오라버니. 궐에 처음 들어오던 날 제가 했던 다짐을 기억하십니까? 저는 그때 반드시 이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를 것이라 약초를 드렸지요. 조심스럽게 지켜만 보던 것은 끝났습니다. 이젠 준비해왔던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, 오라버니. 결심을 하셨다면 거침이 없으셔야 합니다, 마마님. 예, 그래야겠지요. 이번에 저를 도운 아이가 있습니다. 영리하고 믿을 만한 아이지요. 먼저 그 아이를 앞세워 잔잔한 내명부 연못에 돌을 던져볼 작정입니다. 그 아이라면 혹 장학원 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? 그 아이에 대해 들으셨습니까? 뭐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보기도 했습니다. 그 아이를 보셨다고요? 예. 어떠셨습니까? 누구보다 오라버니께서 그 아이를 어찌 보실지 궁금했습니다. 딸이 저기 동이 아닙니까? 그러게. 근데 저 옆에 나이 누구시냐? 어디가? 어느 지역이요? 딸이 저거는 설마? 나보자. 어디 나보자. 그래. 이거 전부 다 싸주게. 딸이. 제정신이십니까? 이게 더 얼마짜린데요? 걱정하지 말거라. 내 오늘 전당이 두둑하니. 나으리. 어디 보자. 비유도 괜찮은 거 아니야? 사위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. 내가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. 동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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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으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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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자들이냐? 예, 저희 장학원 나리들이세요. 그 미안하게 됐네. 내 수하들인데 자네들 오해한 모양일세. 나리들 인사 올리세요. 이분이 바로 안 나로. 저 한성부 홍관 나리시죠? 나으리 인사 올립니다. 소인은 악공 방영달. 소인은 장학원 주부 황주식이라고 합니다. 그래 반갑네. 자네들이 어식을 기다리다 눈이 빠지고 있다는 그 자들인가? 빠진 눈을 들고 댕기다가 조금 전에 집어넣습니다. 같이 도와드렸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아으리들. 어째서 그 아이 곁에 두지 말란 것입니까, 오라버니? 오라버니. 제가 이리 말씀드렸을 때 언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? 다만 그 아이가 가진 것이 마마님과 너무 닮은 것 같아서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. 예? 천안 출신이지만 남다른 재주와 비상한 머리를 가진 것이 마마님이십니다.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고요. 그런 이는 세상에 마마님 단 한 분이면 족합니다. 근데 어째서 마마님을 닮은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려 하십니까?
나리, 제술잔도 한 잔 받으십시오. 아니, 난 이미 취한 것 같네. 에이, 취하시긴요. 장부가 술 석 잔에 취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? 한 번에 쭉 들이키십시오. 남기면 벌 주 있습니다. 나으리, 판관 나으리께서는 특별히 허약한 체질이시라니까요. 주십시오. 소인이 대신 마시겠습니다. 됐네. 내가 마시겠네. 나으리. 괜찮으십니까? 그럼, 괜찮고 말고. 자, 이제는 자네들 차례세. 내가 특별히 어주를 화사하지. 나으리. 어주요? 정을 쓸 말씀을 하십니까? 어주는요, 전하께서 내리는 수입니다. 사실은 전에도 그러셨다니까요. 이 하명을 내리시면서 어명이라고 하시고. 진짜 큰일 날 뿐이세요. 그러고 보니 나리께서 전화를 좀 닮으신 것 같습니다. 그런가? 예, 제가 그 연애 때요, 그 먼 발치에서 뵌 적이 있는데 웃더냐 영달아? 진짜로 경을치 말씀을 하십니다. 전하께서 얼마나 미남자이신데 비교를 해도. 아, 그러니까 판관나리께서 아니란 말씀은 아니고요. 괜찮네. 나보다 전하께서 잘나셨다니 내가 기분이 좋네. 저, 근데 전하께서 그리 미남자십니까? 전 멀리서도 뵌 적이 없어서요. 그 말을 내 입으로 어떻게 하겠느냐. 네? 말도 마라, 말도 마라. 이 전하를 가까이서 뵌 분의 말을 들었는데 그 용안에서 그냥 광채가 번쩍번쩍 나고 콧날은 어뚝하고 이 눈송이처럼 피부가 뽀얀 게 허벅지 판관나리처럼 생기셨다. 그리 들었다. 그러시구나. 어떠냐? 동이 너도 결집이니까 미남자가 좋지? 에이, 아닙니다. 전 좀 까부답잡하고 듬직한 사내가 좋습니다. 뭐? 에고, 우리 나리 술잔이 또 부셨습니다. 한 잔 더 받으십시오. 듬뿍 따르게. 아이고, 술잔만 받지 마시고 못한 안주 좀 잡숴 보십시오. 오, 이거 아주 맛있구나. 이게 나리 입맛에 맞으십니까? 그래! 씹는 맛이 오묘한 게 아주 내 입에 딱이다! 이거 무엇이냐? 돼지 껍데기인데요. 그래! 껍데기! 뭐 무슨 껍데기! 돼지요! 꿀꿀 그 돼지! 돼지 껍데기! 그럼 내가 지금 씹고 있는 게 돼지 껍데기란 말이야? 예! 이걸 그리 잘 드시다니 보기보다 호탕하십니다, 나으리! 호탕? 그래, 내가 좀 호탕하긴 하지. 우리 호탕하신 나니 하나 더 드십시오. 그래도 네 덕에 내가 꿈을 이루게 되었다. 꿈이요? 그래. 평범한 저자의 사내들처럼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게 내 꿈이었거든. 너는 어떠냐? 너도 나처럼 이런 꿈이 있지 않느냐? 예? 내가 아니면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너도 네가 아니라면 해보고 싶은 게 있을 것이 아니냐. 소인 같은 천비에게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. 설령 있다해도 당치도 않은 꿈이고요. 당치도 않은 꿈. 그렇다면 혹 천비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는 건 말이냐. 예. 내가 본 너는 참으로 영리하고 재주가 많은 아이야. 그러니 어떠냐? 네 마음속에 여비인 네 처지가 억울하고 한스러울 수도 있게 하는 말이다. 아니라고 하면 거짓이겠지요. 천비가 아니었다면, 계집이 아니라 사내였다면 그런 생각을 왜 한 번도 안 해봤겠습니까? 하지만 억울하고 한스러워한다고 달라질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냥 다음 생에엔 저도 천비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런 꿈은 꿉니다. 그게 꼭 다음 생이 아닐 수도 있다. 예? 내가 오늘 밤 너로 인해 소망을 잃었듯이 너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말이다. 그 아이를
더 큰 곳에서 귀하게 써보고 싶습니다, 전하. 뭐? 그처럼 영특한 아이가 신분의 벽에 막혀 천비로 남아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. 자기가 가진 재주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전하께서 도와주실 순 없으시겠습니까? 중전의 처소로 가자. 예, 전하. 도희야, 어서 와봐라. 너한테 정말 큰 일이 났다. 예?